올해가 관동 대지진의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관동 대지진이라는 말이 익숙한데, 일본으로는 간토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간토 대지진의 100주년이라는 이야기는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년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대지진이 나는 그 해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는 우물에다가 독약을 탔다는 둥 한국인들이, 그때는 조선인이었죠.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둥의 소문을 퍼뜨려서 한국 사람들을 6,600명이나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관토 대지진 또는 관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은 관동 대지진 100주년이었는지 아니면 뭐 대학살 100주년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을 텐데, 윤미향이라는 국회의원이 그 행사에 참석하러 다녀왔다고 합니다. 윤미향은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외교부에 의전을 부탁했다고 하고, 그래서 주일본 대사관에서는 차량을 제공해서 행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윤미향이라는 국회의원은 위안부 돈을 횡령해서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국회의원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이면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윤미향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가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윤미향이 참석한 행사는 거류민단이, 그러니까 민단이라고 하죠. 민단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고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조총련은 무슨 사설단체나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고 북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것처럼 일본에는 북한 측의 조총련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따르는 민단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따르는 민단의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니고 북한 편에 서 있는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도 안될 텐데, 국회 사무처의 도움을 받아서 마치 외교 사절 행세를 하고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으로 가서 조총련 행사에 참가를 한 겁니다. 북한과 관계되는 사람을 만나거나 만날 예정이면은 사전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만나게 될 경우에는 만나고 난 다음에 사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금 가지고 해결이 된다는 게참 속이 상합니다. 정율동 공원도 그렇고 이번에 윤미향 사건도 그렇고, 이 좌파들이 자꾸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를 찬양하거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을 만나는 일이 아주 당연하게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들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정말 북한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